흰둥이 안녕. 물 빼고 나면 흰둥이도 별거 없습니다. 얘도 그냥 순한 양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흰둥이 수조 청소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태국 갔다가 이제 5일이나 매장을 비워놨더니 이 수조가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청소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이제부터 한번 청소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안에 들어가서 청소할 거예요. 이게 수조가 넓이가 좀 있다 보니까 밖에서는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우선 청소하기 쉬우려면 물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빼면은, 이 파이프를 빼면은 저희는 물이 배속으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저런 식으로. 근데 다 빼면은 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 정도 높이만 유지되게끔 파이프를 뽑아주고, 이 솔로 이제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허리를 숙이면 힘드니까, 이렇게 발로 비비면서 다니고요. 지금 얘들이 놀랐죠? 이게 손으로 할 때랑 사람이 발로 할 때랑 힘이 다르거든요. 손으로 할 때는 그냥 팔 힘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의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닦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로 한 번씩 닦아주고요. 보면 레드펠켓도 왔죠? 안녕. 이런 벽면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이게 2m에 2m 수조인데 이 수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건 보는 분들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고 편집하고 남은 시간은 애들 만지작거리면서 노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벽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해진 호스들도,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깨끗해지죠? 이런 거 하나하나 남겨놓으면 답이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이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이 물이 순환이 되게끔, 가만있어 제발. 새물을 이렇게 유입을 해줘요. 이거는 지금 온도가 맞춰진 따뜻한 물이고요. 이 파이프에서 최대한 먼 위치에서 물이 저렇게 차고 있으면은 이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럼 물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바닥 닦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 우선 적당히 닦고 그냥 얘네 만지작거리는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얘네 오늘도 다 이 구석통에 모였는데 여기 청소하러 갈 때가 제일 빡세요. 막 물 튀기면은 진짜 뭐 세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샤워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샤워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생각보다 위치가 가까워요. 이거를 닦아야 되는데, 가끔씩 만져주고. 우리 레드테일캣이랑 머리통이 많이 커졌죠? 이번 주 주말에 얘랑 사이즈 비슷한 거 한 마리 더 데려오기로 했어요. 이거 둘리네요. 얘도 많이 자랐죠? 둘리 안녕. 이건 우리 에이미 부대 같은 엘가인데 지금 물이 시커면서 하나도 안 보여. 이거 엘가거든요? 바닥을 잘 닦아놔야 될 게, 엘가들은 색깔이 검다 보니까 손으로 밥 주다 보면은 얘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캘 수가 없거든요. 가끔 엘가 밥 줄 때 안 위험하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위험하진 않아요. 피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검해지면은 피할 수가 없어서 바닥을 평소에 잘 닦아놔야 돼요. 네, 청소하면서 이렇게 꼽쳐 등도 한 번씩 만져주고요. 느낌 진짜 최고요. 짜릿해요. 호주페어도 찍어 누를 수 없는 그런 감촉이라고요. 꼽추는 막 미칠라 그러네요. 이렇게 엘가나 이런 애들 만지는 거 물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엘리게이터 가나 이런 애들은 식욕이 너무 앞서서 사고를 치는 거지, 이렇게 물을 극단적으로 빼놓으면 먹이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 보고 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겁대거리 없이 만지는 거고요. 이런 애들은 뭐 이빨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냥 만져도 돼요. 여기 흰둥이도 왔네요. 흰둥이 안녕. 물 빼고 나면 흰둥이도 별거 없습니다. 얘도 그냥 순한 양이에요. 아니네요. 아니래요.
아이씨. 네, 드디어 이 길을 다 닦았거든요. 이제 물을 샘물을 갈고 있어요. 죽겠네요 지금. 이 다 닦았으니까 이거 닦고 이제 이렇게 냅두면은 이제 깨끗한 물이 유입되고 더러운 물이 나가서 기본적인 물갈이는 끝나요. 이러고 물 깨끗해지면 파이프만 긴 걸로 깎아가지고 물 수위 올려주면 청소가 끝나거든요. 이제 사실상 청소는 끝난 거라 이제 애들 만지면서 그냥 놀다가 영상 마무리 할게요. 아, 추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레드테일, 물 밖에 나와 있어도 저 편안한 모습 보세요. 우리 흰둥이도 오네요. 근데, 이거 위치가 좀 안 좋다? 왜, 왜 빠졌어? 아이, 흰둥아, 뭐, 만져달라고? 어이, 귀여워. 자, 그 흰둥이 암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흰둥이는 암컷이에요. 보면은 여기 배가 좀 많이 터놨죠.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알배가 조금씩 차고 있어서 그래요. 번식이 가능한 거는 8살 정도 되고 나서부터인데. 오, 머리 마사지 보소. 근데 흰둥이가 진짜 새하얗긴 하네요. 색깔 차이 많이 나는 거 봐요. 같은 플랜트럼 형질인데도. 우리 세미도 어서 오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물수위가 낮아서 좀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꼽추. 완전 가만히 있는 거 봐요. 너 누워있으니까 편한가 보다. 오, 등이 날이 갈수록 반질반질해져. 오, 귀여워. 아, 근데 진짜. 이게 수조를 청소하는 건지 방을 청소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 우리 쌤이 진짜 꼬리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꼬리 보세요. 꼭 트로피칼과 같죠? 우리 흰둥이 언제 왔노? 또 사고 치려고 왔어? 옆에 딱 붙어있네? 얘가 좀 근처에 잘 서성거려요. 여기서 가만히 있죠. 히터에다가 턱 깨고. 어휴, 귀여워. 네가 사고만 안 치면 정말 좋을 텐데. 이미 너무 전적이 많다, 너. 근데 많이 컸어요. 이제 한 거의 90cm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흰둥이도. 우리 꼽추가 한 60 정도? 네, 얘네도 한번 실측을 재봐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오면 재봐야겠어요. 너 물수위가 낮으니까 누워있어야 편한가 보구나. 자, 나한테 턱 해. 잠깐만. 뭐야, 넌 뭔데 날아와서 꽂혀. 아, 근데 여기에 은근히 많이 있네요. 이번에 피라로코도 들어오기라고 해서 좀 넓은 수조를 하나 만들어주려고 해요. 여기가 지하다 보니까 막 큰 수조를 들고 올 수는 없어서 여기서 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건물 하나를 더 얻어가지고 그냥 얘네 따로 키우는 데를 마련해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냥 요즘 그래요. 오, 간지러워. 개 간지러워. 이게 따뜻한 물이라 좀 더 좋을 텐데. 레드테일도 한번 가까이서 가볼게요. 오늘 비교적 얌전히 사고 안 치고 있는 우리 레드테일. 야, 너 등 마른다 그러다. 꼬리가 진짜 빨갛네요. 이게 야생에 있는 종답지 않게 되게 화려해서 세계적으로 참 인기가 많았던 종인데 우리나라에선 수입금지 돼가지고 이제 키우는 사람이 많이 없죠. 사실 이게 수입금지 된 게 되게 웃기는 건데. 오,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너 궁뎅이에서 나와. 깜짝 놀랐잖아. 뭐냐, 가랑이 사이가 보이니까 막 지나가고 싶었냐? 막 그런 욕구가 솟았어? 귀여워. 아, 근데 왜 다 일로 모이니? 저기요? 얘들아? 왜 다 이쪽으로 모이는 거야? 너가 핫플레이스니? 근데 얘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겁이 없어요, 얘는. 뭐야. 아,
오, 좋아, 완벽해. 네네, 색깔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하여튼, 오늘 영상. 힘든 횟수도 청소하는 영상이었고요. 와, 진짜 죽을 것 같네요. 힘들어서. 지금 장장 한 40분, 30분 찍은 것 같은데. 최대한 10분 내로 조촐하게 편집을 해서 올려야겠어요. 이제 살짝 맑아지네요. 여튼 오늘 영상 힘든 횟수도 청소하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리고 조만간에 흰둥이 한번 꺼내가지고 꺼내서 재든 이렇게 청소할 때 재든 얘네 센치 같은 거 재는 영상도 한번 올릴게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